장갑이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단조용 집게나 플라이어로 잡는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단조용 집게나 플라이어로 잡는다. 절단 부위에 가장 먼 곳을 맨손으로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맨손이라든지 손가락을 끼워서 든다. 절단 부위를, 그죠? 절단, 강관을, 중앙을 가스 절단을 한 후, 가스 절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열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 강관은 전체다. 굉장히 뜨겁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의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8번. 보일러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그죠? 사고의 원인.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크게 우리가 나누었을 때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보일러를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그때의 원인, 이것을 우리가 제작상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 만들어진 보일러를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설치를 하여 그러면 보일러 기사가 있겠죠, 그죠? 보일러 기사 또는 다른 사람이 취급을 할 때, 취급상의 원인.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제작상의 원인과, 그죠? 제작상 원인과, 그죠? 제작상 원인과 취급상 원인, 그렇죠? 취급상 원인, 이렇게 취급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제작상 원인이 있고 취급상 원인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제작상 원인과 취급상 원인,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제작상 원인과 취급상 원인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취급자 부주의, 그래서 취급자 부주의라고 하면 취급상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재료의 부적당, 제작상 원인, 설계상 결함, 제작상 원인, 발생 전기 압력이 과다, 구조상 결함, 구조상 결함, 제작상 원인, 발생 전기 압력이 너무 과다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8번에 해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취급상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취급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9번 문제. 9번 문제를 보니까 배관 설계의 진공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기밀 시험에서 누설 개소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는 시험이다. 주의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없는 시험이다. 이 진공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밀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은 주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속을 우리가 진공으로 만든다. 진공으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가 진공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정 시간 후에 진공 강하 상태를 검사한다. 진공 펌프나 추기 회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을 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0번 문제. 자, 50, 150의 관의 내경이 155mm이다. 이 관을 이용하여 매초 1.5m 속도로 물을 수송하고 있다. 2시간 동안 수송된 물의 양은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우리가 유량 계산하는 공식 Q 이퀄은 A 곱하기 V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자, 요것을 A라고 하면 우리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V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이 내경이 155mm다. 이것을 메다로 바꾸면 하나, 둘, 셋, 0.15m. 그죠? 0.15m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매초 1.5m. 그죠? 매초 1.5m가 되니까 1.5m/s.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시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크를 우리가 뭘로 시간 단위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600 세크가 되겠다. 그죠? 3600 세크. 자, 그다음에 곱하기 세크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다음에 아워를 우리가 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 아워 이렇게 하게 되면 2시간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단위가 제곱미터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단위가 메다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하고 메다하고 곱하게 되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10번 문제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답이 204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204가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유량 계산하는 공식은 배강 기능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